강가과 조나치입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렸어요. 좀 전에 땅이 젖었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홍이야, 가서 응가하고 와. 빨리 어기 가서 응가하고 와. 빨리 가서 응가하고 와. 응가하고 와. 우리 애기 도도야, 응가했어? 응? 응? 빨개 벗고 올라와서 죽겠다, 니네들. 응? 응? 추워. 추워, 아가들. 추워, 니네들. 들어가 있어, 추워. 차들은 띠띠빠빠 출근하느라고 바쁘네요. 비둘기들은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춥네요, 날씨가. 어우.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해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저거 보세요. 와, 오늘 비올것 같아요, 많이.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다 놓았어? 토콩이? 도도? 도도는 놓는데 콩이는 왜안 놓은가를? 응? 어구, 쭈쭈! 들어가, 안 놀려면. 응, 들어가. 도도도 들어가. 아유, 추워요. 거 기다리고 있어. 닦아줄게. 기다려. 응? 상추가 꽤 많이 자라네. 요즘에 봤자 제가 비물을 줬더니 많이 자랐어요. 어유. 3월 달에 아니다. 저번에 구청에다가 흙하고 화단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엉덩이 돌려. 옳지, 돌려. 옳지, 우리 콩이는. 이리와, 이리와, 콩이 이리와. 너는 안 넣었어. 들어가 있어. 도도, 들어. 너만 넣었잖아. 콩이야, 도도야. 응, 그치, 콩이. 아이, 우리 콩이는 요즘에 사료가, 얘네들 먹는 사료 10년, 8년 먹었는데, 사료가 갑자기 얘네들 먹는 도구 플러스가 저게 전체 품절이 됐어요. 갑자기 올리려고 그런지 완전 품절됐어요. 항상 큰거두 봉지씩 미리 사놓고 먹였는데, 아우, 조금 남겨놓고 지금 시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그거 시키면은 그 게르말륨 그 항아리 거기에다가 부어놓고 먹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그대로 맛있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굉장히 그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생수 만들어서 먹는 항아리인데 거기다 부어놓고 먹여가지고 신선하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이 사놓고 먹였거든요. 두 부대씩.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냥 단절이 됐어요. 갑자기. 그럼 얘네들이 8년, 10년 먹었던 아이인데, 동물병원에 가서, 응? 뭐, 최고 좋은 다이어트? 무슨, 뭐, 사료라든가.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응? 또, 말티즈 전문적인 그, 식단 짜여있는 그 사료를 사서 주고, 두 가지를 지금 줬거든요. 입에도 안 돼요, 애들이. 큰일 났어. 그래갖고 우리 콩이가 어제 막 따라다니면서 울더라고요.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던 도구 플러스를 좀 남겨놓은 거를 조금씩 조금씩 줬더니 막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가보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돌아다녀 보려고. 아, 갑자기 단절되니까 애들이 밥을 굶잖아요. 얘네들도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른, 응? 아무리 맛있고 비싼 사료를 줘도 입도 안 되는 거를, 응? 도구 플러스도 싼거 아니고 비싼 몇만 원씩 주고 살거든요. 응? 한 봉지에. 그런데 그걸 오래 먹었는데 다른 거를 주니까 절대 입도 안 되네요, 글쎄. 그거, 소세지 조그만 거 사자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양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인터넷으로 박스로 사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한 봉지씩 까서 주는데 요즘 그거 먹인다고요.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말이야. 어? 간식이니까 뭐 그렇게 살을 많이 찌지는 않겠지만 원래 찌는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굶길 수도 없고, 그죠? 그 도구 플러스 있는 데가 좀 있으면 좀 말씀들 좀 해주세요. 댓글로. 아, 미치겠어.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아주 응가도 안 하네, 우리 콩이는 아예. 먹은 게 없으니까. 도도는 그래도, 어제 저기, 뭐지? 견과로 그거 하고, 제가 서리태 콩밥을 했더니 소금 약간 넣고 그거 달라고 끙끙거려서 거기다가 해물 조금 섞어서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도도는. 도도는 그렇게라도 먹는데 우리 콩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밥하면서 호박고구마를 찔려고 해요. 호박고구마를 잘 먹어요, 콩이가, 도도랑. 바람 부니까 바로 감기 기운이 도네요. 저는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추운 데 있으면 그냥 바로 기침 나오거든요.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나와서 문 닫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네요. 도도야,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콩이는 어디 갔어? 내려갔어? 콩이 저기 있어, 콩이야! 어디 봐봐! 어디 있어? 왜안 닦고 내려가서 닦았잖아, 너. 어? 엄마는 응가 좀 치우고 갈 테니까 가. 내려가 있어. 도도는 의리파야. 얘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사료 때문에 수다 떨다가, 또 시간이 7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밤새도록 잠방을, 폰을 3개 틀어놨거든요, 제가.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눈 뜨니까 8시간 됐어. 8시가 넘었네요. 아이고, 그 잠방 좀 해주느라고 오래간만에 거기 하는데 잘안 가다가 이런 잠방이나 뭐 이런 또 뭐지? 막 이렇게 실망하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동안 몸도 안 좋고 집안 일들 막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그걸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제가 좀 들어가서 계속 몇 시간 같이 있어주고 밤새 또폰세 개를 틀어 드리다가 그냥 잠들어 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딱 피니까 바로 끝났더라고. 바로. 저해 나온다. 해 나오죠? 저기 해 나오네, 이제. 어이, 저기 봐. 해 나오려고 폼 잡아. 여러분들도 잠방 하는 분들 많이 좀 참가해 주시고, 못하시면 재생 목록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생 목록으로 많이 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요즘 시간 달리기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 집, 저집 나눠서 해주다 보니까는, 막 핸드폰이, 돌리다 보면 자동으로 꺼져요. 막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하면서 핸드폰만 3개를 사서 3개를, 채널도 있지만, 아, 정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도움받아서, 땄잖아요, 핀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 답례로 아우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배우 그대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